그렇잖아도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비난 성명이 잇따르면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당을 맹비난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성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이나 나올 법한 정치 공작. 새정치가 공작 정치로 막을 내렸다며 당의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립무원, 사면 초과에 빠진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과 문준용 씨 특혜 채용 모두를 수사하는 특검을 역제안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물타기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오히려 그보다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 협상 과정에서 원내 캐스팅 보터로서의 힘이 크게 약해진 상황을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선거 공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1년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도가 이제 바닥권인데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는 이 문제가 강한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선 이후 지지율 급락으로 절치부심 중인 국민의당이 조작 파문으로 도덕성해까지 치명상을 입으면서 전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